그러면 일단 어떤 점이 비슷한가? 애니하고 썸의 비슷한 점은 둘다 뜻이 비슷합니다. 둘다 뜻이 약간의, 조금의 이런 뜻입니다. 약간, 조금.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1. 다음 공통점 2는 뒤에 셀수 있는 복수형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셀수 없는 것까지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보면, some books든 any books든 가능하고, 둘다 약간의 책, 몇 권의 책 이런 뜻이고, 셀수 없는 것도 올수 있으니까 some money, any money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돈. 썸 북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셀수 있는 것만 복수형이라 했으니까 썸 북스, 애니 북스 뭐 전부 다몇 권의 책, 몇 권의 책, 약간의 돈, 뭐 머니는 셀수 없으니까 셀수 없는 것, 썸 머니, 애니 머니, 약간의 돈 이런 뜻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차이점 얘기할 건데요. 차이점은 애니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 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썸은 거꾸로 not도 없고 그리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서 사용한다. 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애니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서 애니가 사용되고, 썸은 반대로 not이 없거나 또는 물음표도 아닌 문장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돈좀 있니? 라고 물어볼 땐 Do you have some money란 말이야? Do you have any money란 말이야? Do you have any money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묻는 말이니까. 그렇습니까? Do you have any money? 너돈좀 있냐? 왜이 자식아? 우리 문구사 가서 뭐좀사 먹자.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다 대고 만약에 돈이 있으면 yes, I have some money가 any money가 yes, I have 그렇죠, some money란 말이야. Yes, I have some money. 나돈좀 있어. 근데 돈이 없으면 no, I don't have some money가 any money가 any money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not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Do you have any money? 돈좀 있냐? Yes, I have some money. 돈좀 있어. No, I don't have any money. 이게 바로 썸과 애니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긴 한데, 일단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제 묻는 문장인데 썸을 쓰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애니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건 예외적인 경우니까 지금 여기 하면 여러분 머리 아플 테니까 일단 기본 규칙만 알려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썸과 애니는 비교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either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either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냐? 이번에도 또 비교합니다. 뭐랑 뭐랑 비교할 거냐면 to와 either에 대해서. 자, 대화 두 가지 대화를 보여줄 건데요. A하고 B가 대화합니다. A가 만약에 I'm hungry 이랬어. 오케이. 그랬는데 B도 배가 고파. 그러면 I'm 그렇죠. hungry too 이런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이게 상황 1이에요. 상황 1. 첫 번째 상황에 대화. 근데 상황 2. A가 뭐라 그러냐면 I am not hungry 할까요? 그냥 그대로 하죠 뭐. I'm not hungry 했어. 근데 B도 배가 안 고파. 그럼 뭐라 그러냐? I'm not
저 눈치도 빠르네. I'm not hungry either라고 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럼 왜 비교하냐? 둘다 to하고 either하고 둘다 무슨 뜻이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란 말이야. to하고 either 둘다 뜻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전부 같은 뜻이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라는 뜻인데, 근데 not이 없을 때 또한 역시는 to란 말이야. 근데 not이 있을 때, 그러니까 not either가 또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not either가 또한 그렇지 않다. 나 배고프지 않아. 나도 배안 고픈데. 나 또한 배고프지 않은데. I'm not hungry.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게 뭐냐. 여러분들이 to를 훨씬 더 자주 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either 대신에 to를 뜩 써놓고 맞냐 틀렸냐면 여기 왜 to가 와야 either가 와야지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한테 부탁했던 거 뭐가 있냐 하면 일단 her family does not say anything에 있네요. her family does 왜 여기는 her family does not say anything이고 밑에 her friends do not say anything이고 왜 여기는 does not say이고 여기는 do not say죠? 승빈 왜 그렇죠? 모르겠다. 지민이 생각하게.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좀 일단 딱밤 두 대. 또. 그렇죠. 얘를 지금 뭐로 안만 길어봤다. 뭐로 생각한 거야? it으로 생각한 거죠. it. 그냥 밑에 her friend, her friends는 뭐로 생각한 거야, 이거? day로 생각한 거야, day.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게 뭐가 있냐. 쓸 때, 여러분들 뭐 필기할 때가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녀석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상황에서 기판명사. 자, 집합명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요거는 지민이 지인이네. 됐습니까? 요건 지민이 지인이네. 그다음에 요거는 승빈이네. 됐습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름씨인데, 뭔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이름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family, 그 다음에 또, class. class가 무슨 뜻이야? 클래스룸이 교실이고. class. 수업은 뭐, lesson. 뭐, 물어도 뭐, 수업. 반이란 뜻도 있죠, 반. 그래서 여러분들 반을 떠올리면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your class? 25? 그러면 동그라미 25개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네, 바이바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단어의 느낌이 바로 뭐나? 클래스나 패밀리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이런 느낌의 이름씨를 보고, 이런 느낌. 머릿속에 가족을 떠올리니까 이렇게 떠올라. 그렇죠. 반을 떠올리니까 이렇게 떠올라.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부른대요. 됐습니까? 자, 얘들은, 이런 문장도 있고, My family. 우리 가족이 뭐 한답니까? 소풍 간단 말이죠. 됐습니까? 원래는 뭐 이런 거 써야 되는데 대충 할게. Goes on a picnic, 원래는. 그 다음에, my family are. My family are. 뭐 할까? 뭐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도 된대요. 자 지금 얘는 안만 길어봤자 이건 안만 길어봤자 데이 한 거죠. 왜 그러냐? 자 요것이 뭘 한다? 동그라미 몇 개? 아니 한 개죠. 얘가 뭘 한다? 이때는 안만 길어봤자 뭐 한다? 됐습니까? 근데 밑에 문장은 우리 가족이 참 착하다, 좋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동그라미 몇 개가 나이스한 거야? 4개가 나이스한 거죠. 이럴 때는 뭐로 생각한다? 대의로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집합 명사라는 건 뭐냐? 내용에 따라서 대의가 될 때도 있고, 뭐가 될 때도 있다, 이시 될 때도 있다, 얘기입니다. 뭐 그냥 뭐 그런 게 있다라 정도만 그냥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 취급할 때도 있고, 대의 취급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데 여기서는 이 취급한 거예요. My friends는 그냥 대의 취급한 거고요. 오케이, 그게 does not과 do not say anything의 비교였습니다. 나중에 집합명사, 뭐 집합명사 인터넷에 사람들이 뭐라고 중얼중얼거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되게 어렵게 집합명사는 동질적인 종류를 하나의 집단으로 다루는 명사를 말한다. 패밀리처럼 뭐 이런 거 캐토, 버민, 폴리스, 경찰이죠? 젠트리, 퍼니처, 뭐 가구입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하나로 취급할 때도 있고 여럿으로 취급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나무 아래 앉아 있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위란 말이에요. We are sitting under a tree. 근데 우리 가족 구성원은 8명이 아주 대가족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생각하는 것이야? 이수로 취급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냥. 뭐 그러면서 뭐 미국식 영어에서는 단수 복수 취급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수 취급할 때 구성원을 멤버를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뭘 물어봤냐 하면, 자, 일단 디서포인트부터 얘기해주세요. 디서포인트의 뜻은 뭐고? 저러고 있죠. 실망시키답니다. 실망시키다. 디서포인트의 뜻은 뭐? 실망시키다. 그러면 디서포인팅의 뜻은? 실망을 당하니 입장 바뀐 어떤 시야? 실망하도록 만드는 이야? 아니죠. ing는. 자, making. 해볼까요? making. making이 만드는 이야? 만들어진 이야? 만드는 이죠. make는 3단변신, make, made, made 하는데 세 번째 made는 뭐 밖에 무슨 시니까? 시니까 얘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이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적용하세요. 디서포인트가 실망시키다야. 그러면 디서포인팅은 실망시키는이고요. 디서포인티드는 실망시키는 것을 뭐? 당했어. 그러니까 얘 뜻은 뭐? 실망한이죠. 실망한. 자,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무슨 형태? 어떤 시하고? ing형 형용사하고. 뭐의 차이점? ing형 형용사와 부시가 왜안 나와? 사와 뭐의 ed형 형용사랍니다. 이걸 ing형 형둘 ing형이 어떤 시가 될수 있다. 그 다음에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이 어떤 시가 될수 있다. 오케이? 근데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그러면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건 ing형이야, ed형이야? 아무 생각 없죠, 그쵸? 얘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든대. 자, excite가 있어, excite. 신나게 하다야, 이게 신나게 하다. 그러면 얘가 exciting이 될 수도 있고, excited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I am exciting이 많이, I am exciting이 어울려. I am excited가 어울려. 얘가 어울린단 말이에요. ed형이 어떤 감정을 느낀다며. 그러면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무슨 무비를 보고, exciting 무비를 보고, I am excited 된다고. 네? 자, 그럼 타이어가 있어. 타이어. 그럼 타이어에다가 D 붙이면 뭐가 돼? 타이어는 뜻이 뭐야? 피곤한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지인이 상태죠. 그렇죠?
그러면 타이어드가 피곤한 거면 이거는 느끼는 거야? 어떤 감정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야? 느끼는 거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타이어드가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는 얘기야? 타이어링도 있단 말이야. 그럼 타이어링의 뜻은 뭘까? 일단 이런 뜻이란 말이야. 어? 여러분들 시스터나 브라더가 있죠? 그 시스터가 자꾸 어때? 타이어링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때? 타이어드 하는 거죠. ing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고 ed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 에? 뭐지? 극기훈련 같은 신나게 잘 놀고 왔고 진을 빼고 왔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Lily is very disappointed라고 돼있죠. 그러면 Lily가 실망을 하는 거야?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실망을 한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that은 여기서 내용상 Lily is very disappointed that no one cares about her인데 B로 시작하는 같은 말 뭐가 있을까? 승빈?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 하나도 안 해놨죠, 그쵸. 진, 뭐로 바꿔서도 올릴까? 뭐라고? 그쵸. because로 바꿔서도 올릴까? Lily is very disappointed because no one cares about her. 오케이, 그러면 that no one cares about h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그쵸. Why is Lily very disappointed? 왜 실망했니? 왜 실망했대? That no one cares about her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승빈아, 그 정신은 아직 저 수학여행이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cheerful의 뜻은 뭐던가요? 네? 쾌활한, 신나는이죠. 그쵸? 기운이 넘치는, cheerful, 명랑한, 쾌활한. 그 다음 hopeful은 희망찬, 됐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는, 희망으로 가득한, hopeful, 희망찬, cheerful, 명랑한, 쾌활한. 오케이. 그래서 today is Lily's birthday. 오늘이 릴리의 생일이랍니다. She wakes up. 그녀가 잠에서 깨죠? Her family does not say anything. 가족이 아무 말도 하지 않네요. She goes to school. 학교로 가네요. Her friends do not say anything. 친구들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죠? 뭐인데도 불구하고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The teacher does not say anything either. 자, 여기 왜 either가 사용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또한 말하지 않는다죠. 이거 또한 마찬가지로 얘 무슨 뜻인데? 또한 역시란 뜻인데 또한 한다야 또한 안 한다야. 그러니까 여기다 to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The teacher does not say anything to.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또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기 때문에 not either야, not either. Nobody gives her anything. 아무도 그녀에게 아무것도 안 준대죠. 자, 여기에 왜 something이 안 될까? 그렇죠. 여기에 not 비슷한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not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nobody gives her something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something 써 있으면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something이 아니고 anything 해야 돼요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nobody gives her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릴리의 기분이 어떻겠어? is very disappointed. 왜? that no one cares about her. care about 뭐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녀를 신경 써주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실망한 상태가 됐죠. Okay, she walks home. 그녀가 뭐해요? 집까지 걸어가죠. 어떻게? 혼자서. 그렇죠. 혼자 집까지 걸어가는 거죠. She opens the door. 문을 열죠. 그렇죠. 그랬더니 누구랑 누가들이 뭐 하는 중이래? 들고 있는 중이래죠. 무엇을? 케이크를.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깜짝 놀랐지, 릴리야. 그래서 릴리의 기분은 어땠다가 어땠까요? 새드하다가 해피하겠죠. 그쵸? 또는 뭐 하다가
뭐 하다가 disappointed 하다가 해피해지겠죠. 그렇습니까? 실망했다가 행복해지겠죠. 그러니까 disappointed하고 뭐하고 sad하고 비슷한 말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etc. 얘를 뭐라고 읽는다고? etc. etc. 무슨 뜻이니? 그렇죠. 기타 등등. 그러니까 carry.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영영풀이 찾는 건데 영영풀이의 시작이 carry야. 그러면 이건 답이 당연히 무슨 시라야 돼? 하다시 동사라야 되겠죠. 옮긴답니다. 뭐를 옮긴답니까? 엉발을 어디다가 놓고? hand, arms, etc. 너의 손이나 또는 팔이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집게 같은 거 이런 거 집게 같은 걸 사용해서 한다라는 말은 뭐겠다? 3단 변신 hold, held, held죠. hold, held, held.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므로 그렇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today is Lily's birthday. 뭐 오늘은 she wakes up. 일어납니다. Our family doesn't say anything. 오케이, she goes to school. 봐봐. Her friends, 아, 그녀의 친구들이 많이 안다. 아무것도, the teacher doesn't say either. 오케이, nobody gives her everything. 시제가 현재니까 안는다. 아무 것을 어떤 것을 Lily is very disappointed. 오케이. 그래서 릴리가 매우 실망했습니다. Lily is very disappointed. 아무도 신경 안 써줘서 no one cares about her. And no one cares about her. She walks alone. 그, she opens the door. Her friends and family are holding okay. 선생님이 말하기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릴리의 생일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Lily's birthday 소유격. Today is Lily's birthday. She She wakes up. She wakes up. 오케이. 그래서 does not say anything. Her family does not say anything. 그다음에 She goes to school. 그녀의인데요. Her friends인데 does not say겠냐? Her friends do not say anything. 오케이, 그럼 더 티처 몇 명인데? The teacher does not say anything either. 오케이, 그럼 Nobody gives. Nobody는 단수 취급해야죠. Nobody gives her anything. Nobody gives her anything. 뭐라고요? Nobody gives her anything. Gives her everything. 그래서
Lily is very disappointed. That no one cares about her. That no one cares about her. Well, that no one cares about her. That no one cares about her. Hey. 걸어가는데요. She walks home alone. She walks home alone. She walks home alone. 뭐라고요? She walks home alone. She walks home alone. She opens the door. She opens the door. Okay, 그래서 are holding. Her friends and family are holding a cake. Her friends and family are holding a cake. Her friends and family are holding a cake. Okay, they say. They say. Surprise Lily. Surprise Lily. Okay, 그래서. Today is. She wakes up. 쉽고요. 그 다음에 승빈. Her family does not say anything. 맞아요. 뭐라 그러는데요? Her family does not say anything. 그 다음에, Her friends do not say anything. 그 다음에, The teacher does not say anything, either.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뭐죠? Nobody gives her anything. Nobody gives her anything. 뭐라고요? Nobody gives her anything. Nobody gives her anything. 오케이, okay, 그래서 Lily is very disappointed. That no one cares about her. That no one cares about her. 뭐라고요? Lily is very disappointed. Lily is very disappointed. That no one cares about her. That no one cares about her. That nobody cares about her. That no one cares about her.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Okay, 자, 여기 뭐라고? She walks home alone. 뭐라고요? She walks home alone. She walks home alone. Okay,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